먼저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도 국회는 세 번째 오늘 왔습니다만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이렇게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하여튼 그 저희 정부의 국정 운영 또는 또 국회의 의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또 어려운 얘기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좀 존중해 하는 문제,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. 금년 초부터 이런 만남을 가지기로 했는데 국회 사정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. 우리 대통령님의 탁월한 그 친화력 또 따뜻한 마음이 오늘 이 만남을 계기로 국민과 우리 국회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네, 됐습니다. 하나, 하나, 하나.